버즈비가 새롭게 공사를 마치고 완벽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이 버즈비의 새로운 매장을 저희가 한번 또 봐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 안 와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매력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또 버즈비 오프라인 매장에 와서 또 초고 이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 여러분들에게 뽐핑을 넣기 위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면은 베이스가 쫙 세팅이 되어 있죠. 저부터 발매 베이스로. 네, 이번에 아주 내장 기뻐 보이게 하려고 정말 고생 많이 했네요. 이쪽 쇼룸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세팅을 해놨는데요. 이 안쪽으로 보시면은 팬더의 트윈링 공구 있고요. 네, 하늘러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커스텀 샵 인사들이 정말 멋있고요. 벨리에서부터 각종 시그니처 모델들까지 정말 고급스러운 인사들이 정말 예쁘네요. 네. 다양한 시그니처와 스페셜 런들과 그리고 랠리 컨셉 시리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는 이제 깁슨의 파란 색깔이 여기를 그때 그 매직컬 90분 가야 되고 네, 정말 유용을 잘하고 있네요. 나머지 스탠더드에서 이게 플래시구나. 네, 그 이쪽에 또 시그니처 모델들하고 이쪽에는 에피폰을 치면서 이제 아이바네즈가 불지역을 했네요. 아이바네즈도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네, 저는 진짜 좋아합니다. 아빠, 신주 없으니까. 여기 녹잼 화이트도 있고요. 녹잼 화이트, 녹잼 블랙이라고. 네. 최근에 샤벨스키. 제이컨스컴의 샤벨스키. 네. 되어 있네요. 네, 이쪽으로 보시면 세미 할로우 바디 라인. 아, 너무 귀엽다. 진짜 멋있죠. 에피폰의 세미 할로우 바디 라인들이 쫙 퍼진 게 뭐 세미할로우의 투할로우의 정말 이거 예쁜 것까지 예 보기만 해도 생각보지 않습니까? 정말 집이 됐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한 층에 다 기타니까 그냥 딱 뭔가 기분이 딱 상큼하고 정말 기타 매장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2층 쇼룸에서 여러분들 기타 부분에 대해 있으신 분들 다양한 경험 해보시고 즐거운 체감하고 예. 기어타임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까지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배정을 더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